수험 기간은 약 1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19년 9월부터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기능서를 시작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 여건에 해당되는 한국사 능력시험과 GTELF를 19년 12월까지 모두 마쳤고요. 2020년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처음 접해보아서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웠던 국어와 그리고 전공 과목을 공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합격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일과 공부를 병행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항상 느꼈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도 불안하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운 좋게도 합격 커트라인을 넘기면서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군무원에 지원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관련 직종에 종사를 하면서 저의 능력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기능사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군무원 타직열을 준비하시던 지인분께서 하는 일도 비슷하고 또 네가 공부하고 있는 기능사와도 내용이 비슷하니 군무원 시험을 한번 응시해보는 게 어떻다는 말씀에 군무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고 작년을 비롯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 그 이후까지 더 많은 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군무원에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습 방법은 시험을 장기간 레이스로 가야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나태해지거나 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긴장의 끈을 항시 놓지 않기 위해서 매달 매달 시험을 보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2019년 9월에 기능사 필기, 10월에 한국사 능력시험, 11월에 GTELF, 12월에 기능사 실기 순으로 시험을 준비했고 2020년에 들어서는 일과 계속해서 병행은 했지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제가 부족했던 군무원 국어라든지 전공에 관련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5월 이후부터는 일을 이제 휴직을 하고 7월까지는 좀 더 집중적으로 군무원 국어를 파고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량 과목에 이윤승 교수님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기능사를 준비하던 시절 그리고 그 전부터도 차량 관련된 강의에 있어서는 최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와우에듀 군무원 프리패스 차량직에서 강의를 선택하는 데는 추후의 망설임도 없이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과 병행을 하면서 심신이 많이 지쳤기 때문에 슬럼프가 왔었는데요. 슬럼프의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계속 채찍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달 매달 시험을 보는 방법을 이용했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많이 지칠 때는 정말 하루 정도는 충분히 내려놓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재충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 수험생 여러분, 노력은 타인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노력에 본인이 만족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뒤따라 주어야 하는데요. 공무원이나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합격만이 그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방법과 방향을 모르는 초심자에게 와우에듀 군무원 프리패스는 최고의 교보제이자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무원 프리패스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대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학습하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